결국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일이냐? 황궁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폐하. 저희의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내 어찌 너희 처지를 모르겠느냐? 폐하. 또한 공주가 참고 있는데 내 어찌 입에 올리겠느냐? 비록 세종궁 가문과 혼인을 하지만은 소신과 유신, 폐하에 대한 충심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옵니다. 근데 말이야, 유신랑이 공주님 버리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님이랑 도망까지 가셨었는데. 공주님은 괜찮으실까? 난 진짜 유신랑 다시 봤다. 저도요. 완전 배신이야, 배신. 그게 아니라 이 자식아, 유신랑은 지금 엄청난 혼돈과 시련을 스스로 헤치고 나온 거야, 임마. 사랑보다는 대의를 택했고, 진정한 대장부는 아니다. 아무튼 간에 뭔 일 하나는 크게 될 양반이야, 유신랑. 그래도 난 싫어. 왜 오게? 아이고, 이 자식아. 아, 자, 서역에서 상인 들어왔지? 응. 따라와봐. 어? 이 자식아. 엄마 또 어디 가? 왕자님, 참으로 놀랐습니다. 유신랑이 그런 선택을 하다니요. 정치적으로는 이치에 맞는 행보가 아닌가. 어찌되었건 가야민들을 지켜냈고 밀실세조와 연합한다 하여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그렇다 해도 공주님과 유신랑의 관계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 공주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어찌됐든 자네는 유신랑에게 목숨을 빚졌네. 알고 있습니다. 덕만아, 일이 일에만 매달린다고. 어머니, 춘추가 걱정이옵니다. 궁에도 잘 붙어있질 않고 책도 보지 않는다 하고. 그래, 수나라에서부터 끈기가 없어. 책을 구해다 주면 한나절도 되지 않아. 다른 책을 달라 하는 통에 책 한 권도 떼지 못했다 하는구나.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느냐? 궁전님, 설마 책을 찢어 이런 걸 접으신 겁니까? 아무리 춘추 밀영하시다 하더라도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천명 공주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데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주정구 같지 않느냐? 응? 어찌 이러십니까? 공자님은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어, 공자님. 공주님, 오셨습니까? 너는 내게 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지 말라 하였다.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리 생각하는 아이가 어찌 이런 행동거지를 보이는 것이냐. 네 어머니께서 공주님 한가하신가 봅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머니 행세는 관두시지요. 저기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안 바쁘시면은 저희 형님 좀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저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공주님 좀 뵙고 싶은데요. 지금 춘추군과 함께 계시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공주님 처음 만났을 때 쓰고 있던 것하고 같죠? 예, 서유긴들이 쓰는 터번이라고 합니다. 예, 터번. 제 공주님께서 저희랑 낭도 생활하실 때 사막에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제 공주님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유신낭 때문에. 예. 제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내가 샀잖아 이거. 아! 예. 힘들 땐 고향 생각이 최고거든요. 갖다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 다 같이 잡혀 있을 때도 제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 따뜻하긴요. 제가 따뜻해 봤자 좀. 낭도 죽방이 공주님께 이걸 드리라면서. 세상에, 사막서 자주 봤던 서혁인이잖아요. 예. 오, 떡만. 오래간만이야. 카탄 아저씨? 떡만, 신라의 공주가 됐다며. 영웅이 되겠다며. 철없이 용감하기만 하더니 결국 공주가 된 거야? 예. 안 됐다, 똥만. 영웅은 외로운 건데. 공주님. 저기 덕만하라고 한 번만 한 번만 불러주세요. 덕만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일이에요. 신랑이 암양주의 백성과 땅을 어찌 지켜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요. 땅을 내어주고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공주님도 난도천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 하여 이곳의 백성들은 유신랑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를 것입니다. 농사든 훈련이든 또 비밀을 유지하는 것까지 스스로 각별히 조심할 것입니다. 염려치 마십시오. 그 마음까지